안녕하세요. 개그 중에 복음적인 개그도 있어요. 와, 아, 그래요? 예. 네. 뭐죠? 하늘나라에서 네. 예수님하고 모세가 만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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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모세한테, 모세가 훨씬 더 나이가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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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세 할아버지. 그 옛날 그 홍해바다 가릴 때 그거 정말 대단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 그거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어. 이제 그런 거야. 네. 근데 모세가 아 그거야 쉽죠 이렇게 된 거야. 어. 네. 그게 진짜로 바다를 지팡이로 타니까 샥 갈라지는 거야. 와. 예수님이 옆에서 너무너무 감탄하시는 거야. 이야 진짜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우 아이가 훌륭하십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예수님도 물 위를 막 걸어 다니셨다며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거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한 번씩 뽐내기 자랑 한 번씩 하네. 갈수록 궁금해지네. 네. 근데 예수님이 있죠. 물 위를 걷는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어머나 무슨 일이야. 자꾸 깔아앉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야. 하시는 말씀이 아 발등에 못자국 나면서부터 자꾸 깔아앉아. 아, 이거 되게 웃기지만 은혜가 된다, 은혜가. 입은 웃는데 눈은 운다. 은혜가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7강, 버가모교회에 보내는 말씀. 오늘 왜 바꿨어요? 네. 좀 가까이서 뵈려고. 네. 읽으세요. 네. 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잘하셨어요. 미국의 최대 도시는 어디? 뉴욕. 뉴욕.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수도는? 워싱턴. DC. DC 워싱턴. 예. 예. 하여간 그것처럼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뉴욕이라면은 버가모는 워싱턴 DC예요. 아, 얘가 빠본다. 수도. 그러니까 소아시아, 소아시아 그러면은 예. 뭐 소들이 사는 아시아인가 그런데 터키 지방, 터키 지방이를 소아시아라고 해요. 이 터키 지방 가 보시면 알겠지만 네. 굉장히 풍요로운 땅.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맞아. 그 얼마나 풍요로우냐 하면은 이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지나갈 때. 호박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는 아니 저걸 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왜 안 먹고 저렇게 버리고 쌓아두냐고 그랬더니 네. 하는 얘기가 네. 우리는 호박을 안 먹고 호박을 키우는 이유는 씨를 먹기 위해서. 아, 호박 씨. 네. 호박 씨. 호박 씨만 파내고 그 안에 바깥에 있는 거는 호박이 얼마나 맛있고 맛있죠. 네. 다 버려요. 우와. 아깝게. 예, 아깝게. 아니, 그러니까, 없을 때는 아깝지만, 남으면은 그만큼 풍요로워. 그렇구나. 네. 그럼 거기서 수입해와서 우리가 호박 괜찮다. 그렇죠. 그렇죠. 괜찮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는 바로 버가모를 그 터키 지방, 소아시아의 수도로 삼았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일대를 지배했어요. 당연히 황제 숭배도 극성을 부렸죠. 그죠? 네. 네. 더군다나, 이 버가모에는 치유와 의료의 신인 아이스 쿨라피우스라는 신이
신전을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주신인 제우스 신전까지 있었어요. 오, 신들이 많았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지만 신전 하나를 짓는다는 건 그냥 예. 집 하나 짓는다는 거하고 차원이 그렇겠죠. 틀려요. 네. 높이가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뭐 그러니까 그 신전들이 제우스 신전이 있다든가 요즘에 제일 많이 찾는 거 병원이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치유의 신인 아에스 쿨라피우스 신전이 있으니까 네. 아프면 몽땅 거기 가는 거예요. 아, 네. 야, 그러니까 뭐 주변 도시 사람들까지 그 버가모를 많이 찾았어요. 네. 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어디서 출신이에요? 그러면 버가모예요.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요. 네. 아, 좋은 데 사십니다. 이렇게. 이게 당연히 땅값도 비싸고, 그죠? 네. 그래서는 버가모의 위상과 시민들의 자부심은 굉장히 높았어요. 네. 거기에서 제일 높았어요. 네. 아, 난 뭐, 하여간, 오늘날에도 자기가 동네에 그쵸. 네, 어디서 사느냐, 네. 뭐, 청땡땡 산다 그러면. 강남, 뭐, 강북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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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하여 좀 우스운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아. 근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시작하잖아. 네. 오, 우리가 어디 사시는지 아시는구만. 어. 그래갖고는 그 맞아요. 우리는 버가모에 살아요. 이랬는데. 야, 거기는 사탄의 권자야 하면 어떻게 돼요? 황당하죠. 네. 네. 그러니까 스카펙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그것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부터 그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해요. 확대하든지 네. 축소하든지 과장하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네. 막 이래갖고는 그 상황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저기 판단이에요. 네. 네. 이런 언어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니라.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너는 거기 그 동네 산다고 자랑하지만 거기는 알고 보면은 사탄의 권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네. 예. 그거 깊이 생각하셔야 네. 돼요. 자, 미로 있죠, 미로. 네. 막 이렇게 하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맨날 막혀. 네. 근데 그 미로를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높은 네. 데서.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도봉사 헌금 치성들여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네. 거기에 대처하는 거예요. 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니라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삼라만상을 다 지어주셨어요. 네. 그래놓고 야 아담아 쟤는 사자야 쟤는 노루야 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하나님 저건 사자예요 어 알았다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이거 네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사자를 보고 쥐예요 이러면은 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자가 그 용맹성을 잃어버리고 쥐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많은 규정을 해요. 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네. 그게 일컫는 바예요. 그러면 사탄의 그 돈의 노예가 돼서 파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컫는지를 배워서 정확하게 일컫는 바. 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상급이요. 그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시편 127편에. 자녀가 무슨 상급이야. 자녀 때문에 골치 아픈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자녀들을 내 배 아파나 내 새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치를 알지 아니하고 예. 자기 뜻대로 개조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뭐냐. 전도 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서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네. 진짜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뜻에 맞춰서 잘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중에는 상급이 된다는 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서울 강남에서 땅 한번 사보려고 애쓰고 앉아 있는데 버가모에 땅을 사고 그거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세요. 야, 거기는 사탄의 권좌야. 이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버가모가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어떤 중요한 도시든지 네. 주변을 잘 살필 그렇죠. 수 있는 높은 지대에 네. 하죠. 요새처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을 거느리고 있는 형상이고 종교의 최고봉인 제우스 신전이 있는 데다가 권력의 최고봉인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여러 곳에 있으니까 예. 하여간 그 권자가 되는 거죠. 네. 그죠? 예. 동시에 그로 인한 버가모 교인들이 처한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각 도시마다 황제 숭배가 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예, 거기에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고 네.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여러 군데 황제 숭배가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알죠. 자, 내가 아노니라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알아준다는 것도 그죠? 네. 네. 공감을 얻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끝.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는 우리들은 인간이 힘이 없으니까 아는데 그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후속 조치를 마련하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권념하셨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새번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이제 그걸 권념이라고 그래서 권념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거를 갖다가 알았으니까 저거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념이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모세를 준비하셨죠. 그죠? 예.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아요. 네. 그냥 사람들은 그저 눈앞의 고난을 치워달라고 애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자가 되었다고 절망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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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황제 숭배자일 뿐이에요. 네. 다음. 근데, 하여간 지난 시간에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죠. 그죠? 이 둘째 사망에서, 황제 숭배자들은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고, 네. 정말로 영원히 잊혀진, 이제 끝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권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풀어놔요.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죠. 네.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어떠한 문제도 의외로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진짜로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린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용서. 네. 어. 왜 용서하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 네. 네. 예. 과거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과거에 얽매여.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새로움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그래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네. 네.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주문이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를 수,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와 의지를 달라고 할 때 필요한 하나님과의 그 대화 방법, 예, 요청하는 방법이지. 예.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안디바라는 사람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예, 두 가지 일, 하나님께서 권념하신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능히 이기는 또 다른 모세가 되어야 되겠다. 아. 우리들은 언제나 모세를 기다리자, 모세를 보내주기를. 아니요. 내가 모세가 되리라는 결단,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난제를 내가 타게 해보리라. 그럴 때 반드시 그에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굳게 잡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테이스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 그냥 어떤 한 부분만 잡는 게 아니라 온몸을 끌어안는다. 한치의 간격도 없이 전 인격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를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네. 왜 그렇게 돼요?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처사를 겸손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쁜 일은 사탄이 이렇게. 아, 예. 이게 중요한 그게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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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그러면 안디바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으나 그가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황제 숭배 거부로 화형을 당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뜻의 헬라어 마르티스는 곧 순교와 동의어예요. 네. 그러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 사람을 얘기해요. 네.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사탄이 행한 일,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것처럼 웃기는 얘기가 없어요. 네. 어디, 뭐 어떤 교회에서 있죠? 무종 귀신까지 얘기해요. 무종 귀신이요? 네, 감기 귀신. 아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귀신이 일으킨다 그래서 다 귀신자로 붙여요. 아이고, 나 여기 충치 귀신 있어. 아, 저 코감기 네. 귀신이네.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순교자들이 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 얘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불의를 방치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간절한 기도. 네. 예.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예. 우리는 자꾸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이러한 일들은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네. 네. 이들은 있잖아요. 왜 내 어려움을 방관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증인, 진짜 증인들은 있죠. 그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 빨리 저 불의들을 예, 마감시켜 주세요. 그 간절한 신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곱 인을 떼시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내게 닥친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그러므로 참. 어려운 일을 딱 당할 때 네.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네. 그 원망을 안 해요. 네. 폴리갑이 뭐라 그래서 86년 동안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한테 한 번도 섭섭하게 왜 없었겠어 왜 없었겠어 그렇죠. 지금 현재 자기가 그냥 대충 죽어도 힘든데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 과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처사로 알았다는 거예요. 네. 네. 모든 처사를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처사를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아들일 때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죽음은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능동적으로 임한다. 예, 그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 심판의 영광스러운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네. 피해자가 네. 아니라. 이를 준비시키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안디바의 순교를 통한 충성된 증언에 힘입어서 그 극심한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에 당당하게 맞서 나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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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교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당연히 전문용어로 발락 까졌나?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알아야 되죠. 네, 알아야 되겠어. 네. 그래야지 안 까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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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것만 기억에 남아가지고. 네. 단도를 아니 그러니까 돼. 발람의 교훈을 기억하는 건 중요한 네. 거니까. 네.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네. 적과 꾸리우는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 일이었어요. 이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위협을 받자 당대 최고 무당 발람에게 이 발람이 중동 지방 네. 그 여러 나라들이 있는 중동 지방의 최고의 무당이었어요. 용했네요. 용했죠.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거액의 복채를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할 주술이 없느니라 이런 세상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해할 사술이 없다. 네. 근데 이거는 유용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네. 그 뭐야? 예수님 당시에 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를 다 몰랐어요. 네. 네. 근데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 귀신 맞아요. 진짜. 맞아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예수님을 보자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냐. 네. 왜 우리를 헤아려고 오셨나이까 이런다고. 네. 오히려 겁을 먹은 거지. 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탄은 강력해요. 맞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네. 그런데 최대 약점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 와 진짜. 그래.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네. 네. 자기네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아니 그 상관이 없으니까 사탄의 최대 약점 절대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네. 또 하나
자기네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나 맞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중에 내가 해를 당한다 생각하면 이거는 맞아.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네.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예, 저도 이게 담임 목사니까 때로는 부목사들을 해야 할, 해임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 이렇게 보면은 해임 당했다고 막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바보예요. 바보예요. 그렇게 해갖고 잘못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발을 잘못 붙여요. 아. 네, 발을 못 붙여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예. 그러나 그 후 발람은 이스라엘이 부올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돼요. 이후 발람은 이방 종교와 타협하기 한 표본으로 언급되고 늘 경계의 표적이 돼요. 예. 근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언제나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요. 지난 시간에도 니골라당에게 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뭐지? 에베소 교회에서 뭐 얘기를 했죠, 그죠? 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발람이라는 이름의 발은 네. 이기다 또는 전념시키다라는 뜻이고, 네. 람은 백성이에요. 아~ 백성을 이기다, 백성을 전념시키다.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 그러는데 이런 얘기예요. 백성 중에 뛰어난 자가 되거라. 그래서 발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승민. 승민. 그죠? 네. 승민이라는 이름도 많잖아. 이기는 백성을. 승민이지. 그렇게 이름 지어주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되거라. 아, 이런 네. 얘기죠. 네. 네. 니골라도 똑같은 뜻이에요. 니골은 이기다라는 뜻이고 라는 백성이라는 뜻. 진짜 똑같네요. 네. 비슷하네요. 그러게.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동일한 것으로. 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도대체 뭐냐? 네. 네. 니골라는 초대교회 일곱 십사 중에 한 사람인데 나중에 헬라주의를 내세우는 이단으로 전락하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네. 자기는 좀 특별하다, 뭐 철학에 능통하다 이러고 헬라주의로. 그러니까 헬라주의는 뭐냐 그러면 헬라 철학에 예수님의 복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예수님의 복음을 집어 그게 이단이에요. 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 첫째,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럴듯해. 맞아. 그죠? 그쵸. 넘어갈 뻔했어 지금. 되게 그럴듯한데요. 둘째, 이 세상에 선하고 영원한 것은 오직 영이므로 일시적이고 악한 육으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 말이 되게 이상한데. 잠깐만 생각하면 근데 아니요. 앞부분 예. 선하고 영원한 것은 그쵸. 오직 영이고 예. 일시적이고 악한 것은 육이야. 그거는 무섭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영적이므로 네. 이 육은 원래 사악하고 일시적인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셋째, 그러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죄가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 가르침이 바로 구원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네요. 아하.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예. 그걸 살펴보면은 유대주의나 헬라주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고 역사가 기네. 이러한 주장은 책임과 자유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절제한 생활을 장려하는 악한 유혹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을 특별히 미워하신 이유는
바로 처음에 순수한 사랑을 왜곡시켜서 예. 예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 이런 게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 한번 임하면 영원히 네. 지켜진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배교자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은 오늘날에도 요한계시록을 제가 열심히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첫째, 이단들로부터 조심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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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아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자. 네. 네.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런 류의 이단들이 그토록 쉽게 교회에 침투하고 그토록 쉽게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원죄 이후 인간이 가진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에요. 네.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의 그 개인들의 논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맞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가거든요. 네.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그 통일교회 그 원리들 이런 거 있다 보면 나중에는 뭐야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결론에 도달하게 맞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맞거든요. 네. 여러 가지 예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러니까 야 이거구나 똑 부러진다. 어. 네. 내가 찾던 거 이렇게 잡다하는 거죠. 쪽지기.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미혹한다는 것은 참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게 자기네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무턱대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카펙 박사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죄의 그 원인은 영적 무지와 게으름. 아, 아, 영적으로 깨우치고 예. 그 다음에 그 깨우침을 따라서 살려면은 네.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문선명이니 뭐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시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공은 확대돼요. 그들의 화려한 문명과 아름다운 여인들을 처음 보는 것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그들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그녀들과 행여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요. 네. 네.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도. 야. 네. 그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요. 야. 바로 이것이 발람의 교훈에 따르는 사람들의 말로라고 합니다. 네. 네. 이러한 사람들한테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사람들 예.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너무 쉽게 넘어가요. 예. 예. 자기들을 따라오면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꼭 먹고 알 먹고 그러죠. 그러나 들어갔다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둑은 빼앗고 죽이고 훔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네. 네. 예. 하여간 버가목 교회는 니골라의 가르침에 관대하다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다가 마음이 굳어져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네. 버가목 교회는 니골라의 가르침에 관대하다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할 때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이쪽 면을 읽구나.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네.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할 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를 기억하라 그랬죠. 네. 네.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 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로마는 검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러한 얘기들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으로 초대 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은 두루마리로 된 그 저기 성경을 꼭 읽거든요. 구약 성경. 네. 예. 그러니까 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구약 성경을 읽고 나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눠요. 이게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서로 나누다 보면 깊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이사야서 이제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손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9장 2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막 토론이 진행. 네. 유대인들 모여서 막 토론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증언하고 내가 느낀 바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각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장차올 메시아는 날성검을 가지셨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시고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아, 저 양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고 그랬죠. 또 하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죠? 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들은 은폐하려고 그래. 네. 아니에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네. 바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야 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감춰진 만나. 요건 또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 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만나 항아리 담긴 항아리를 법궤 안에다 집어넣거든요. 네. 예. 그걸 갖다가 저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감춰 놨어요. 이제 그거는 전승이야, 전승. 아, 그렇죠. 아. 예. 전승이야. 그렇지만 사람들은 전승을 우습게 보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메시아께서 오시어서 새 성전을 짓고 그곳에 언약궤를 놓을 마지막 때를 기다렸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숨겨진 만나 딱 그러니까 연상이 딱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주어주시는 메시아적 축제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흰돌 무슨 뭐 흰돌이 뭐야 근데 이거는 그 무슨 연회장이나 네. 그 경기장에 들어갈 때 티켓용 돌을 말해요. 그게 티켓이었구나. 예, 티켓이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보통 티켓이 아니라 네. 거기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새 이름을 기록한. 네. 그러니까 흰돌만 있으면 들어갔는데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의 특별 초청장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다 알고 있는 네. 그러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야. 마지막 대결을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신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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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크고 작은 여러 진짜. 일들을 당하면서 사는 이 세상에서 네. 모두 다 그것이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아들이세요. 아, 그리고 아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더욱 순결하게 더욱 정확하게 반응해서 네. 흰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야. 아 이런
귀신인지 알았어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많이 깨달는다.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맞아요. 배경이나 문화를. 그지?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아. 이걸 읽으면 이게 히돌이 뭔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아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게다가 또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는 진짜 계속 깜짝깜짝 놀랬나. 흰돌이 입장권이었다니. 그러니까 말이야. 아, 전 진짜로 아,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이렇게 살면서 제대로 배워본 게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잘 이렇게 읽다가 요한계시록 보면 잘 안 건드리게 되는데 아, 그렇죠. 이렇게 뒤까지는 안 가죠. 이렇게 이게 희망을 주고 소망이 되는 책인 줄 몰랐어요. 아, 난 표정이 밝아졌어요. 계시록을 배우면서. 세상에.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 참 진리를 배우는 현장에 함께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아, 전도사님이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가져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칼, 2번 어린 양, 3번 번제나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격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